비벼 다 익은 거야 이제? 아니지. 아니에요? 노랗게 돼야지. 아. 아니 엊그제 못 심은 거 같은데 그지? 그래요. 아, 저희 못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이렇게 심었잖아요. 와, 근데 벌써 이 계절이 온 거야? 오늘 벼 베는 건 아니죠? 아, 아직 수확철이 아니야 이거. 이거 조금 더 있어야 돼. 모르지 모르지. 여기도 비닐하우스가 잔뜩 있다. 하우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네. 우리가 하우스 문을 닫았다. 와, 청경채네. 청경채. 와. 와, 형 이거 근데 지금 완전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형님 이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다 자랐어. 아... 청경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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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갑자기 왜? 젊은 부부가. 부부는 아니고. 그런 소리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요? 딱 봐도 부부는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데? 남매입니다. 닮았어. 아 남매! 네, 남매예요. 닮았어요? 네. 봐봐, 봐. 닮았다고요? 요 눈. 눈이 좀 닮았다. 요 눈 똑같아. 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신다. 그 마스크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쁘다, 이쁘다. 오! 미인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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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입이 다 닮았네. 닮았어요. 또 소개팅이야? 아, 모르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아홉이요. 난 84년생. 네. 나랑 두 살 차이니까 딱 좋을 때죠. 호감이 필요 없다. 예. 일단 마주 보시고 네, 손 잡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들면 킥스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도 잘생긴 연하남 좋아합니다. 저도 잘생긴 연하남 좋아합니다. 연하를 좋아하신대요. 잘생기고 연하남이라고 하시네. 얘 못생겼단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죽사 갈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진짜 아니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농사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내려 제가 농사 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어요? 네, 저는 뒤늦게 다시 학교를 가가지고 네, 전공을 하고 지금 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공부한 게 아깝지 않아요? 이 농업도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전처럼 이제 몸으로 하는 농업보다는 경영 기술이 이제 들어간 기법이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몇 미터짜리예요? 왜 이렇게 길게 이게 지금 100미터짜리입니다. 이게 100미터예요? 네. 우사인 볼트가 뛰는 그 거리예요? 네. 그 폭은요? 폭은 6m가 조금 넘습니다. 이거 하나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거 하나라고 얘기해 제발. 아 이게 한동안에 얼마 정도 걸려요 그럼? 한동안인데 이제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4명이 들어가면은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틀? 전문가가 들어가도 전문가 이틀 걸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들어가도. 워낙 일을 잘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한동을 다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거든요. 이틀 동안? 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지어주고 가셔야. 아니야,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절대 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기계 같으면 가능해. 원래는? 아니야, 손으로 수확합니다. 손을, 네. 손을 기계처럼 놀리면 가능합니다. 이제요? 아니, 만기 오빠 때문에 우리 일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여기에서 제일 많이 따시고 잘하시는 분은 저희가 특근 하나 드릴게요. 어? 다음 작물 양하기 이런 거요? 작업반장이라는 타이틀. 야, 작업반장은 직접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되거든. 그치? 이것만 떠들면 되거든. 진두지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거 좋은 건데. 저것만 획득하면은 오늘 아침 오전 일만 하고 오후 일은 놀 수 있다는 그래. 건데. 입만 열. 이거. 와, 근데 이게. 근데 1등은 못 할 것 같다는 거지. 만기 형이 무조건 1등이야. 나이 거 이런 거 좀 핸디 좀 줘야 되잖아. 아, 만기 오빠는 20대보다 더 잘하잖아요. 뭘? 일을. 야, 태기 형 작업반장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거 봐요. 작업반장. 이거 하촌 대필요하다 그랬지? 아, 오빠들한테 못 이긴단 말이야. 이거는 좀 섬세한 작업이라서 손이 거칠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손이 거칠어요. 아, 만기 형. 아, 거칠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시작하지 뭐. 빨리 시작합시다. 어떻게 해요? 저희는 잘라서
이 박스에, 그렇죠. 박스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들기 때문에 이 청양채를 밑을 잘라주셔야 되는데, 허리 쪽을 잡으시고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 맨 밑에까지 안 자르네? 보통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잡으셔서 이 안쪽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서 반대로도 하고, 그렇죠. 한 줄에 9개 또는 10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손이 많이 가네. 사장님,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쪼르륵 쓰자. 야, 가운데 줄이 엄청 많은데 양이? 아, 그냥 어차피 꼴찌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냥 여기. 오빠, 작업반장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작업반장! 오빠, 승부욕 불태워. 할 수 있어, 우리. 작은 거 투성이야, 작은 거. 아, 이런.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네. 작은 것도 다 하래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쉬운 게 아니네.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이거 자식이 아니라 이거 농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재배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여기다 차곡차곡 넣는 것도 어려워. 그래, 그래. 쉬운 게 없어. 하나에 순문지가 몇 장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쉬운 게 진짜 아니네. 왜냐면 우리가 작물을 많이 해봤잖아요. 손을 익을 때가 됐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아, 진도가 너무 안 나는데 이거? 왜냐면 이게 작은 것도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 아 힘들어.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힘들어. 샤브샤브 먹을 때 이거 넣어 먹는 거. 근데 나 이거 잘 안 먹었거든요. 나 이제 이거 먼저 먹을 거야. 아 이래가지고 아침에 소고기 먹이고 어? 체력 훈련시키고. 이 노동 강도가 이게 높은 거였네. 어쩐지 소고기 먹인드라니. 사장님! 네. 자. 여기가 꺼졌어. 근데 여기가 왜 꺼졌어요? 사장님. 이게 잘못 들어간 거야? 그렇죠.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어디부터 잘못 들어간 거야? 나 어디부터 잘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다시 써야 되구나. 다시 써야 돼. 와,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 다 찢어지고 난리 났는데요, 사장님? 이파리가 다 찢어지고 난리 났는데? 아하. 아, 망했다. 아니, 나는 지금 엄청 부드럽게 하는데? 짜지, 뭐. 네. 만기 형이 1도 못하는 작물이 있다는 거 처음이에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요? 제가 한 줄에 9개 또는 10개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개인데요? 네? 지금 17개를 한 줄에 넣으셨네? 그렇게나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청경채는 이거 어디가 좋아요? 먹으면? 청경채가 비타민C랑 칼슘, 또 이제 식이섬유랑 이제 엽산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산부 또는 이제 아이들 이유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좋은 거네. 먹으면 그냥 약이네, 약. 네, 좋습니다. 먹으면 약이다, 이거. 저 안 나와봐. 안나, 야, 뭐 그리 빠르노? 엄청 빠르네? 약간 그런 거 같다. 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애가 나 공부 안 해 이러면서 공부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제일 앞에 가 있어. 오빠. 어렵다 하면서. 약간 내 성향이랑 맞아, 이런 거 소일거리. 적성을 찾았어. 적성을 찾았다고? 응. 허허. 아, 감독님! 청경도 다 밟아서 쭈그러졌잖아요. 이거 봐. 이거 아까 1년 농사 지은 거. 이거 안 찍어. 그러면 안 된다. 야, 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감독님? 안 되어라. 1년 농사 지어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찍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청경채가 중요하지. 에이! 야, 저기 그때 가냐고. 난 이게 재밌는데? 너 반장해라. 너 반장해본 적 있냐?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오늘 할 겁니다.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반장해본 적 없어? 예.
진짜로?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반장 후보 올라가면 안 나는 부반장 후보로 뺄게 라고 하셨어요. 진짜? 예. 오빠 반장 해본 적 있어요? 없지. 없지. 뭐 반장을 왜 해? 반장하면 햄버거 써야 돼. 엄마 힘들어. 여기 앞에 오시면 시원한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박스! 가기 전에 물 좀 먹을까요? 둘 중에 소금물이 하나가 있을 텐데. 왜 소금물을 했을까? 아니, 둘 다 다 마셔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만 마시면... 어? 둘 다 이온음료 냄새가 나네? 색깔이 약간 페이크가 있어. 잠깐, 그럼 저의 과학 지식을 조금 활용해도 되나요? 혹시 과학 지식이 맛보는 거니? 소금을 넣으면 부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 청경채를 띄워봅니다. 내가 볼 땐 둘 다 똑같이 떠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른쪽이 그냥 이온 음료입니다. 이게 소금물입니다. 보십시오. 자, 내려갔다가도 아! 아! 아니네! 오른쪽을 택하겠습니다. 왼쪽이 좀 더 잎사귀가 잘 뜨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저 자연 100점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은 꼭 시금치 갖고 그냥. 응? 야, 이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다, 청경채가. 제발 우리 한나 반장하게 해주세요. 완성! 완성? 내가 작업 반장이다! 다들 차렷! 충승! 다들 차렷! 턱걱! 가재니! 충승! 공익 갔다 와가지고 인사죠. 공익 인사로 해라!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셨다. 와. 야, 네가 반장 되니까 바로 축하. 작업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고생하신 보답으로 네. 시청자분 선물 한 박스 오! 오늘 네. 드실 걸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박스 갑니다. 청경채.